멀록이랑 악마네. 멀록. 어르신한테 잡밥은 좀 그렇고 떡밥 소심이라고 합시다. 떡관과 떡밥 소심. 제가 아끼는 지휘관께서 돌아오기는 되셨나요? 똑바로 앉으세요. 네. 외형이 형 같아서. 무슨 일입니까?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삥 뜯는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삥 좀 뜯으면 안 됩니까? 와 좋다.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얘도 야수가 참 잘 어울리는 아이죠?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이거를 잠그고 다음 턴에 이걸 사는 방법도 있고 안 잠그고 그냥 민초랑 이걸 더 찾는 방법도 있어. 초반에 좋아요. 초반에 돈이나 세이브 해놓을까? 폐허기도 하고. 이러면 근데 나쁘지 않은 게 개체수를 늘어놓고 느조수가 있는 상태에서는 개체수를 늘리는 게 그냥 리스크가 별로 없어. 영능 여따 쓴 거야? 오. 오, 안 아깝나? 난 너무 아까운데? 어차피 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초반에 좀 체력 보존하면서 가겠다는 얘긴데 상대가 나였네.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난 이빨이 아주 커다란지. 56%. 야 이거 진 거 같은데? 이런 18%? 이걸 내가 왜 줘야지? 나왔다 앵들인. 그래. 열심히 싸울 거예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12시에 다르리니까.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 내가 선빵 치면 늦어서 두 번 터지고. 100% 백프롬다. 상대가 선빵 쳐도 손해는 아니고. 이렇게 치면 두 번 때리고. 살아나 부활행 불사조. 이제 그리고 투표하니까 피어 풀리면 립은 찾으면 되고. 사놓기만 할까? 아니야 팔아. 드립 페어. 어떻게든 페어 푼다. 물론 있으면 좋다. 보세요, 상대가 먼저 치면 이런 거. 아이씨. 이런 것만 아니면 되는데 이런 게 나왔네. 죽네 잡대게.
자, 페어 풉시다. 랩업하고 돌려서 풀어서 골드링 차야 되고 여기서 풀어도 되는데 점수 500점 단위로 안 떨어지니까 롤티어처럼 등반하는 느낌 나서 랩업하자. 좋네요. 체력도 여유 있고. 아, 왜 또 놈인데. 지금 8턴인데 근데 어차피 이거 9턴 놈이나 집이 없죠. 다음 턴 할 거니까 이번엔 얘 안 할게요. 아, 무슨 불안은 또 뭔데. 아, 나한테 왜 그러는데. 뭐야, 졌어? 참나. 헤어 안 풀려? 참나. 얘기지만. 아! 오히려 좋아. 9턴이지. 진짜 빠른 타이밍이거든. 하나만 팔아. 다음 턴에 쳐내고 야수 찾아. 뭐가 터져도 사실 큰 상관은 없어. 얘가 터지면 좋지만 아니어도 돼. 와우, 개잘 터짐. 아, 이건 좀 아쉽다. 아, 천보 리필 되면 진 것 같은데. 질만해, 질만해. 81%면 맞을만해. 자, 지금부터야. 난 지금부터 강해져. 립은 찾았어? 끝났어. 이제 중매 없는 야수 찾으면 돼. 수위는 언제든 필요하지요. 물 한 잔 마실래? 안 마셨나? 히드라. 오? 설마 여기서 황드린? 어, 맥스나? 아니? 그냥 이거야. 아니 아니, 다음 턴 해야 돼. 이거 선빵 싸움이야. 그렇지, 이러면 이겼어. 이거는 누가 선빵 치는 자에 딱 누가 선빵을 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리는 거였어. 핸들이 고장난 8톤 투드트럭이시네요. 야, 죽여버려. 저거 죽여버려. 죽네, 꼴보기 싫으니까. 죽었죠? 내가 이기면 상대가 거의 죽는 거고 내가 지면 나는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버프를 좀 발라놓는 것도 좋아. 아까 같은 현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거는 랩업하고 이거 해도 되지만 여기에다 버프 바르는 것도 괜찮거든. 그리고 랩업하고 찰 수 있는 게 골드린 황카 찾는 건데 도발 하나 맥스나이 더 쳐야 되겠다.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요 정도로 날 이길 수 없지. 자, 한 번 더. 아무리 뭐 천보 발려봐야 택도 없죠. 이게 지금 아라피르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 중 하나.
했는데? 이거 못 잡아서? 죽었죠? 지금이 11턴이다. 근데 내가 선빵 치면 무조건 이겨. 시원합니다. 범이 뱅크. 요거 페어프로도 좋고 아르거스 찾아도 좋죠. 아니면 여기에 버프 하나 더 바르는 것도 좋은데. 알아 지금 골드가 많으니까 아르거스나 사냥개 찾는 걸로 가죠. 그냥 아르거스 도발 찾아. 도발 히드라도 사지마. 그냥 도발 찾는 게 훨씬 좋아. 진정한 시간의 끝을 목격했다. 나름 도발이야. 강써. 그냥 도발 써 이걸로. 그치 어차피 성공만 때리면 스탯 싸움으로 질 수가 없어. 그래서 상대의 그것만 피하면 되기 때문에 도발 두 개에서 그 광풍이 둘 다 여기만 안 때리는 그림만 만들면 이길 수 있어. 내가 너무 세서 그래. 뭐 효율 좋은 히드라도 없고 뭐 저것도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저것만 하면 돼. 선빵만 치면 얘만 안 죽는 거야. 히드라가 2타인 게 더 좋지 않냐고? 그것도 맞아. 근데 어떻게 해도 큰 상관없어. 앵무리만 안 죽으면 돼. 자 이제 리븐도 좋고 도발도 좋고. 소질이 있으시군요. 나왔다. 혹시 모르니까 여기 버프 아니야. 그 정도는 필요 없어. 상대 용대기야. 수인들 중 하나를 보게 보세요. 내가 개판을 보여주마. 야수가 안 나오네. 이대로 납도도 이길 것 같은데? 야수 하나만 더 넣어도 아니면 앵무 하나 더 넣어도 지금 제일 좋은 야수는 앵무를 늘리는 거고 칼렉 하나로는 스텝 못 다룰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야, 아. 이거는 나디나의 희막체 때문이에요. 와 배치가 무슨? 선후공 차이였네. 내가 선빵 치면 이기고 제가 선빵 치면 지는. 그니까 내가 야수라서 히드라를 예측해서 헌신적인 영웅을 히드라 대비로 배치해놨고 상대가 이거 선빵치고 그 다음에 그 뭐지 저 뭐야 나디나까지 거의 뭐 배치가 완벽했어요.